국제 원자재 가격이 내리면서 3분기 상품 교역 조건이 다소 호전됐습니다.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80.1로 작년 동기 대비 1.9%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란 한 단위 수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교역 조건이 좋다는 의미입니다.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지난해 3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3분기 들어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. 한은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고 수출 단가보다 수입 단가가 더 크게 떨어져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.